한번데 자 보도록 할게요. 5학년 사회에서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나 보다. 그지? 뭐라고? 발해. 그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죠?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여기저기 옮겨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대조영이 그죠? 고구려 유민들 더하기 말갈족으로 뭐를 했다고? 그죠? 발해를 세웠어요. 그죠?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받았대요. 신라와 발해의 발전 모습을 볼게요.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했어. 누가?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했어. 여러 제도를 정비했어요. 여러 제도도 정비했어요. 통일신라의 기틀을 다졌어요. 누가? 신문왕이. 발해는 당나라의 제도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대요. 발해는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뜻이래요. 알았죠? 신라와 발해의 교류 활동, 당나라, 일본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발전해 나갔대요. 장보고 볼게요.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것을 설치했대요. 해적을 소탕하고 신라, 당나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했대요. 국제 무역을 주도했대요. 누가? 장보고가 그죠? 어디에? 완도에 무엇을? 청해진을 설치했어. 알겠죠? 신라 발해 사람들의 불교 생활 볼게요. 원효, 의상, 그죠? 노력으로 불교가 평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대요. 그죠? 발해는 남아있는 불상, 석등, 연꽃무늬 기와 등을 볼 때, 등을 통해 불교 문화, 불상 보면 불교 문화지, 석등도 뭐예요? 불교 문화예요. 연꽃무늬도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알았죠? 신라와 발해 문화를 보도록 할게요. 신라는 뭐를 중심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문화를 크게 꽃피웠어요. 고구려와 백제 문화를 받아들여, 지금 고구려와 백제를 흡수했잖아요. 그죠?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뭐라고?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말갈, 당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어요. 이제 고려가 나오네요. 지금 통일신라니까 통일신라가 망해야지만 고려가 생기겠죠? 그죠? 신라 말. 어떤 나라든지 이 말기 끝날라 그러면 어수선하겠지? 제대로 뭐가 안 되겠지? 지배층의 뭐 권력 다툼 왕이 뭐 우수었나 보죠. 그죠? 백성들의 생활이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겠지. 우리나라도 그 높은 사람들 그지? 그 사람들이 권력 다툼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살기 편안하겠니? 자기 재산이나 늘려가면서 자기 높은 직위 올리려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세금은 더 많이 거둘 테고, 그지? 전국 농민들이 어떻게 봉기했어요? 봉기가 뭐예요? 벌떼처럼 떼지어 세차게 일어나는 거야. 들고 일어나는 거야. 데모 같은 거 하는 거야. 얼마나 못 살겠으면 봉기를 하겠어? 그죠?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등장했어요. 호족의 정의가 뭐야? 한 지방을 실제로 다스릴 만큼 세력이 커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신라 말기에 지방에서 세력이 커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 거야? 호족이라고 부른 거야. 어디에서? 지방에서, 지방. 중앙이 아니야. 서울에 있는 귀족들이 아니야. 알았지? 후상국. 일단은 후상국이 만들어졌어요. 신라가, 통일신라가 지금 이렇게 권력 다툼이라고 개판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후백제를 건국한 거예요. 후백제. 우리 백제가 언제 멸망했어요? 660년에 멸망했는데 후백제를 만들었어요. 견원이 뭐야? 완산주에.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예요. 여기에다가 후백제를 세웠어요. 백제 출신이겠지, 이 사람들은. 맞아요? 백제 출신일 거야. 후고구려. 궁예는 송악. 송악이 어디야? 오늘날의 개성이에요. 개성.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개성. 그죠? 완산주는 전주고요. 후고구려라고 했어요. 후신라는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통일신라니까. 맞아요? 고려건국.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려라고 그랬어요. 원래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어요. 알았죠? 그런데 고려라 하고 송악으로 옮겼어요. 송악으로 옮겼어요. 먼저 뭐라고? 고려 건국은 18년에 한 다음에 철원에 있다가 송악으로 옮겼어. 송악은 뭐냐면 왕건이 송악 출신 호족이야. 송악을 꽉 잡고 있었어. 개성을. 알았지? 그래서 고려라고 했어요. 철원은 이 궁예가 좋아하던 데라서 여기다가 왕궁을 짓고 거기에 갔었는데 청궁 저기 봐. 후고구려 수도를 글로 갔는데 다시 왕건이 되면서 다시 일로 왔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견원이 후백제를 맨 처음에 했죠. 900년도에. 2번이 어딨니? 궁예가 901년에, 그죠? 후고구려를 건국하죠. 그 다음에 왕건이 고려를 철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919년도에 송악으로 천도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이 공산전투가 있었고요. 그죠? 공산전투. 여기 신라에 있던 거예요. 6번은 뭐예요? 고창전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7. 신라가 항복을 해요, 먼저. 신라가 항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 후백제 남았지? 후백제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통일이 되는 거지? 다 고려 거가 되겠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볼게요. 호족을 우대했어요. 왜? 왕건도 뭐예요? 호족이었어요. 왕권을 안정시켰어요. 후백제랑 신라 출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했어요.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였어요. 이 위에는 발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발해 유민도 받아들였다라는 건 뭐야? 발해가 망했다라는 거겠네요. 그 말만 들어봐도. 그지? 맞아?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 북진 정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좁잖아, 지금. 너무 좁지, 그지? 맞아요? 북진 정책을 했어요. 왕건은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을 중시했어요. 고구려의 수도가 뭐였어? 서경이었단 말이야. 서경이 평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야, 오늘날은 서울이라고 그러고 한양이라고 안 그러잖아. 한성이라고 안 그러잖아. 그지? 맞아요? 후삼국 통일의 의의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했어요.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서 그죠?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어요. 정치 참여. 지방 세력인 호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어요. 관리를 뭘로 뽑았어요? 과거를 과거 시험을 봐서 뽑았어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1, 2, 3, 4, 5, 이거 순서 문제에 이거 나옵니다. 알았지?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뭘 막아놨어?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모두 막아냈죠? 한반도를 지키는 무슨 역할을 했어? 방파제의 역할을 했어요. 신라삼국 통일 과정은 나당연합을 먼저 했죠? 누가 먼저 망했지? 백제.
그다음에 고구려. 그다음에 지들끼리 싸웠죠? 나당전쟁, 삼국통일이야. 고구려 유민과 말갈조국, 고구려 유민 더하기 말갈족 더은 동무산 기슭에서 뭐를 세웠어? 발해를 세웠어요. 대조영이에요. 발해의 문화는 땡땡땡을 바탕으로 고구려겠지? 그지? 고구려. 말갈 문화 더하기 당 문화예요. 네모는 후백제를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 견. 헌. 견헌. 궁. 궁예. 왕건은 고구려를 이었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고조선 누구야? 고려. 대저 왕건이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정책은 무슨 정책? 그렇죠.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후백제, 신라를 통합하고 누구 유민? 발해 유민. 민족 통일이었어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를 물리친 싸움이 살수야. 살수. 살수가 어디냐면 대동강 흐르는 여기가 평양이라고 그랬지. 서경 맞아? 여기 이 청천강이 살수예요. 이강 어딘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지 이게 청천강까지 유인해서 여기서 싹 죽였어요. 완전히 그냥 떼죽음 시켰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게안 들어가거든. 그지?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그죠? 살수 대첩. 그지? 대자가 잘안 들어가요. 그지? 신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외교 활동을 펼쳐 나당연합을 했어요. 신라가 지금 완전히 고구려 백제 틈에서 망하려고 그러는데 나당연합을 했어요. 누구? 김춘추예요. 나중에 왕이 되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순서대로 하래요. 나당연합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없애요?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나당이 싸우죠, 또? 그 다음에 삼국통일이 맨 나중이겠네요. 신라의 삼국통일이 가지는 의의랑 한계. 한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당, 그지?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땅이 좁죠? 그 얘기를 써줘야 되겠지? 그거를 멋지게 써줘보세요. 아무튼 의의는 삼국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된 거야. 삼국 기반이 되었어요.
그 다음이 당나라가 꼭 들어가야 돼요. 당의 세력이라고 하자. 세력을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이고 또 아쉬운 점이 뭐 있어? 대동강. 이렇게 이렇게 잃어버린 거지 이렇게 그지 맞아 특이한 행동 하지 마라 응? 잃었죠? 아쉬운 점이 뭐야? 당나라랑 대동강 북쪽 땅 잃어버렸어요. 그죠? 썼어? 쓰고 있어? 다 썼어?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지 않은 것은 대조영이 세웠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고구려 유민 더하기 말갈족이죠. 고구려 옛땅 대부분 차지하였죠. 백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신라와 네모는 물품의 교류뿐만 아니라 유학생, 승려 등이 자주 왕래했어요. 신라 당나라겠지.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어요. 신라는 바다를 통해서 일본과 또 서역까지도 했어요. 뭐라고 쓰는데요? 당.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어요. 해적을 소탕하고요. 당나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하여서 무역 왕으로 장보고요. 신라의 문화의 특징인데요. 틀린 것은 얘기하래요. 경주가 뭐 수도였으니까, 그지? 많은 문화재가 남아있죠? 불경을 인쇄하는 기술이 발달하였겠죠? 불교를 중심으로 문화를 크게 꽃피웠죠? 불국사랑 석굴암이 그죠? 신라 거죠?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 문화 전통을 없애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죠. 고구려 백제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어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고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뭐예요? 목판 인쇄 물이에요. 거기서 목판이 발견된 게 아니야. 목판 어디다 찍겠어? 종이에다 찍겠지? 그지? 종이가 발견됐어요. 걔가 뭐라고 그래요? 경전이에요, 경전. 경으로 끝나니까. 종교, 불교의 교리를 적은 책이 경이자 경으로 끝나죠. 불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신라 말의 상황인데요. 틀린 것은 신라 말의 왕권이 강화되면 권력 다툼하겠어? 절대 못하지, 그지? 왕권이 약하니까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일어났지, 왕건처럼, 그지? 농민들이 봉기했죠. 살기 점점 더 어려워졌죠. 권력 다툼했죠.
신라 말 견호는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땡땡을 세웠어요. 후 획제 궁예는 뭐를 세웠어요? 후 고구려. 후고구려의 궁예가 난폭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게 누구예요? 왕건. 그죠? 후고구려였는데요. 고려라고 쳤어요. 그죠? 그리고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후삼국 통일 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 지도에 있는 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후백제 멸망이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이 공산 전투, 고창 전투도 봐야 돼요. 알았어? 나중에는 이것까지 암기해야 돼. 알겠느냐? 태조 왕건의 정책인데요. 틀린 것은 호족을 억압했어? 지도 호족인데? 그지? 맞죠? 발해 유민 받아들였죠? 후백제 신라 출신 사람들도 공평하게 대했죠? 세금 깎아줬죠? 그다음에 북진 정책 추진했죠? 그죠? 문무왕이에요. 태조 왕건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문무왕은 뭐 했다고요? 통일을 삼국 통일을 한 사람이 누구야? 문무왕이야. 왕건은 삼국 통일한 거지. 삼국 통일이. 맞죠? 나라에서 시험 치러 능력 있는 사람 관리 뽑는 제도. 고려에서 처음으로 한 거야. 고려에서 처음으로. 과거제. 과거제도예요.